좋다. 오, 대단한데.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예.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거실에 있어가지고. 예. 됐어요? 예.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지. 그렇지. Does she walk to the park? Does she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do she walk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네. 그것 그 그녀 그것 he she it 그렇지 예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does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녀가 걷니잖아 이거 does she walk는 그녀가 걷니인데 그녀가 걷는다는 뭐예요? 그녀가 뭔 걷는다는 뭐예요? She 그렇지 She walks 해야 되는 거지 이 속에 오케이. 뭐가 숨어 있냐면 이렇게 does가 숨어 있으니까 She walk가 아니고 She walks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는데 그렇지.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그녀가 걷는다는 뭐였더라? 그녀가 걷는다? She walks. 오, she walk야, she walks야. She walks. 그렇지, she walks지. 그러면 이건 그녀가 걷는다고. 그녀가 걸어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Does she walks야? Does she walk야? 그렇지. 그녀가 걸어가지 않는다는. No, she doesn't walk. 오케이. She doesn't. 그렇지. She doesn't walk 하면 되는 거지. 이 속에는 does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does she walk라고 묻고 she doesn't walk라고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자, 그랬더니 또 물어봐. 어디로 걸어가는데? 그렇지. Where 하고 또 묻는 말, 또 똑같이 묻는 말. Does she walk 했죠. Where does she walk? 그랬더니 빵집으로 가던데요. She walks to the park. 그렇지. To the The bakery. 그렇지. She walks to the bakery. She walks to the bakery. 그래서 저것은 뭐예요? What is it? 그렇지. What is that? What is that? 오케이. 그래서 that의 뜻은 뭐고? 저것이고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에 있는 한 개. 가까이 있는 거한 개는 뭐였어? 가까이 있는 거한 개. 그렇지. This 였죠. 이거 뭐야? What is this? 저거 뭐야? What is that? 어쨌든, 이거 몇 개야? That은? 그러니까, 엄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서 생각해도 된다. 이세 뜻이 뭐길래? 그거로 바꿔서 생각해도 된다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거 뭐야? 그랬더니 기린이래. giraffe. 그렇지. 그것은 기린이다. What is that? 그랬더니 it is a giraffe. giraffe 뜻이 뭐고? 기린 무슨 씨예요? What 당연히 이름씨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이니 했더니 기린이다라고 뭘 가르쳐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동물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씨고, 이름씨인데 셀수 있으면 영어에서 하나란 뜻의 어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는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고 이름씨인데 한 개일 때 쓰는 거예요. 이 어는.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공원에서 놉니까? Today walks the park. 오케이, 논이야. 걸어가니가 아니고. 그들은 공원에서 노니? 그렇지, do they play? 그렇지, 어디서?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그랬더니, 아니, 공원에서 놀지 않는데. They are my cousins.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렇지.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노는데? Where do they play? Where do they play? They play? 하니까 또 묻는 말 됐죠. 그랬더니 그들은 뒷마당에서 놀아요. They 그렇지. They play in the backyard. play in the backyard.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이 뭐였냐? 첫 번째 기본인 것이 그들이 논다가 뭐야? 그들이 논다. 그렇지. They play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말을 만들어 본 거야. 그들이 논의는 뭐야? 그들이 놉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do they play? 하면 되는 거고 그들이 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들이 논다 하고 싶으면 그들이 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they play에다 not을 넣어야지 그래서 그들이 놀지 않는다는 그렇지. 이세 가지를 꼭 알아두란 말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하니, 누가 뭐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들이 논다, they play. 그들이 노니, do they play? 물음표. 그들이 놀지 않는다, they don't pla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play in the backyard.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니? Who are they? 그렇지. Who are they? 그랬더니, 사촌들인데요. 여든 They are my cousin. my cousin. 마이 커즌즈 해야 돼. 그렇지. 여러 명이냐. 데이면 여러 명이니까 이름씨에 S를 붙여서 여러 명이라고 해야죠. They are my cousins. 그래서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놉니까? 그렇지.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Hey, my brother, 안 만들어봤죠? He, 그러니까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는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play at the park? 하고 My brother 안 만들어봤자 그 남자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는 뭐하고 똑같은 규칙?
play at the park하고 똑같은 규칙.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그 남자니까, 한 명이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는 공원에서 놀지 않는다. No, 여기 안만 길어봤자 했는 문장이네. Your brother 대신에, 너의 형 대신에 he를 썼잖아. No, your brother, he doesn't play at the park. he doesn't play at the park. 그랬더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노는데? Where does my brother play? 그렇지. Where does my brother play? Where does my brother play? My brother, 나의 형,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자, my brother 이걸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어. My brother가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he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my brother를 빼버리고 he를 넣어도 똑같은 문장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하고 똑같은 규칙 됐습니까? My brother 기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하잖아. 두가 올지 더즈가 올지 어떻게 하느냐? My brother he니까 여기에 두야 더즈야. 그걸 알란 말이에요. 내가 자꾸 왜 안만 길어봤자 하느냐? 길면 복잡하잖아 문장이. 쉽게 생각하면 where does he play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생각하면 된다고. My brother가 he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안만 길어봤자 했네. 그는 뒷마당에서 놀아요. He plays in the backyard. He plays in the backyard. 그럼 정리하면 그는 논다가 뭐예요? 그는 논다. 오케이, okay. He play 안 되면서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He play가 아니고 He plays라고요. 요 안에 누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He play 하면 안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He plays죠. 오케이, okay. 그러면 그는 논의는 뭐예요? 그렇지. Does he play? 하면 되고. 그는 놀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는 놀지 않는다. No. 그는 놀지 않는다. He plays에다 뭐만 집어넣으란 말이야? Not을 집어넣으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He plays에다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He doesn't play가 된다고요.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어.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하니? 누가 뭐 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These의 뜻은 뭐예요? These의 뜻 몰라요? 이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they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세요. 다음 문장에 데이가 나오죠. What are these? 이것들 뭐야? 그랬더니 그것들은 내 책인데 They are my 오케이. 이름씨 여럿이며 S 붙여야죠. They are my books.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그 공원에서 노니?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in the park. 오케이.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들고요. To my sister 그렇지.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T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지. 자, my sister and my brother. 나의 누나와 나의 형.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 안만 길어봤자. She. He, 전번에도 자민이가 분명히 he and she라고 해서 선생님이 또 설명했어. He and she보다 더 줄이면 뭐라 그랬어? 그들이잖아요, 그들. 그들은 영어로 뭐예요? 개들이잖아, 개들. they라니까, they. 응? 그 사람들이잖아. 나의 시스터와 나의 브라더는 걔들이잖아. 걔들, 그 사람들. 데이잖아. 그래서 he and she 아니고 데이라고 전번에도 얘기하고 그전에도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They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대답에도 데이가 들어있죠. 요봐, 데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좀 하세요. 그래, 걔들은 공원에서 놀아. Yes,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my brother and my sister를 안만 길어봤자 데이로 했잖아. 걔들이 논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 문장은 또 이거 한 거야. 뭘 해본 거냐? 그들이 논다가 뭐예요? 그들이 논다. 그들이 they 논다, they play. 그럼 이거 가지고 묻는 말, 그들이 논이 하고 싶으면 do they play 하면 돼. 그거 그들이 놀지 않는다는. 그렇지. don't 하면 된다고. 두가 어쨌든 누가 뭐 한다를 가지고 누가 뭐 한다를 가지고 누가 뭐뭐 하니를 만들던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를 만들던 전부 다이 속에 들어 있던 두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걸 익히란 말이야. 오케이.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지민이랑 친한 것 같은데요. 3시 5분에 본대요. 오케이. 3시 5분이면 3시 20분. Okay. 그렇지. How?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렇지.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렇지. 자, my brother and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데이잖아요, 걔들. 걔들은 어떻게 놀아? How do they play? 물어봤더니 걔들은 재미있게 논다. 그렇죠. They play joyfully. 그래서 여기서 how에 대한 대답이 즐겁게 라는 뜻이고, 이건 어찌시에요? 어찌 논다? 즐겁게 논다. 오케이, 잘했고요. 수요일까지 해야 될거두 가지죠. 예, 동영상 보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익혀야 할 문장도 익혀주세요. 수고했어요. 오늘 잘했어. 자민이 아주 훌륭해요. 굿. 자, 오늘도 박수 쳐야 되겠다, 이 정도면. 빨리 쳐. 오케이, 굿 잡. 잘했습니다. 오케이, 수요일 날 봐요. 안녕. 예. 오케이.
오케이. 어디 준비됐어? 오케이. 오늘 해준 거 중에 이거 어려웠던 거. 일단 잘 먹고 잘 만나면 될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어? 네, 빠르게 해가지고 실수한 거 빼고는 다할수 있었다. 오케이. 좀 빠르게 하면 실수해. 그렇죠. 좀 탄탄하게 하면 돼. 하고.